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고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모의고사를 우리가 복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네 개를 쳐놨는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뭘로 끝난다? 이렇게. ly로 끝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ly로 끝나는 단어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y가 형용사나 부사 앞으로 쓰였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매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나 부사 앞이 아닐 때는 단어를 모르겠으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강조의 표현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은 이따 후반부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can definitely climb out to it. 자, 이때 나오는 definitely는 여러분 확실히 명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해석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out은 끝까지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to it, 그것까지. 해석 다시 해볼까요? 나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2번입니다. 2번에 나오는 이때 deceptivel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때 나오는 이름은 deceptive 그러면 기만하는 속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 의미가 더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하는 게더 낫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be barren은 여러분 불모, 뭇뭇이 자라지 않는 이런 뜻이고 be barren 뒤에 어부가 나오잖아요. 그럼 뭇뭇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 바위는 매우 없습니다. 핸드홀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찮아요. 그러면 어쩐다? deceptively는 해석을 안 해도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바위는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3번 갑니다.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S를 붙이면 여러분 종이로 된 것, 그래서 논문이나 신문을 나타냅니다. 자,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은 fall, 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silently는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게 이런 뜻이에요. 숲속에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silently를 모르겠다. 그럼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요.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떨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fall은 사라집니다라는 의미가 주겠네요. 사라집니다. 숲속에서. 자, 마찬가지로 4번에서 7번까지 전부 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ly, 그 다음에 probably, increasingly, 그 다음에 radically, 그 다음에 Particularly 이처럼 이렇게 ly로 끝나는 단어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쩐다?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형용사 앞에 나오면은 매우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 받는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매우 드물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ly로 끝납니다. 이렇게 hardly, 그다음에 rarely, scarcely, 이렇게 seldom. 이때 이 ly로 끝나는 이 단어는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뜻 전부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뜻입니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ly로 끝났다라고 해서 모르겠다라고 해서 해석을 안 하면 안 돼요.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의, 즉 낫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린 아이들 3살에서 6살까지의 자,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의 형태를 띤 문장 구조입니다. 어린 아이들 나이가 3세에서 6세까지인 자,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이사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1-1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어린아이들 나이가 3세에서 6세인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때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에 의하여.
이때 나오는 particularly는 매우라는 뜻이지만 이때 나오는 scarcely는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어쩐다? 자,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나의 교수법은 매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오는 deeply는 모르겠으면 매우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참고로 deeply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by 뭐뭇에 의하여 어떤 연구에 의하여 로셀리 핑크 의 어문 항시 대에서부터 로셀리 핑크 의 연구에 의하여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2-1로 갈까요?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그리고 나의 교수법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나오는 하들리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y로 끝나는 단어는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매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매우라고 해석을 하는데, 매우라고 해석을 했더만 이상하다 그러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앞이 아닐 때 ly로 끝나는 단어는 해석을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더라.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쩐다? hardly, rarely, scarcely처럼 이렇게 ly로 끝나는 단어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